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은 그냥 단순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선거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의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나온 결과만 치유하느라고 고치지 못하고 다 죽여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원인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릴 수가 있는 것처럼 원인을 잡지 못하면 결국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요. 한 번 뒤집었다고 또 안 뒤집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오래된 얘기냐면 172년 전에 칼 마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생긴 문제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다 평균적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더라? 평균 경제라고 그랬던가? 평등 경제. 평등 경제라고 그랬죠?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뭘까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집어가라. 그러면 능력대로 일해서 난 능력이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능력 없는 대로만큼 그만큼 집어가야 될 걸 자기 욕심대로 더 집어가.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이 노예야?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했냐면 1969년에 중고등학교 평준화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시켰어요. 뇌를 갖다가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마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먹는 거 그런 거밖에 생각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치매가 많이 일어나죠. 해박적으로 보면 전두엽 끝이 망가지면 치매가 걸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짐승화돼요. 짐승화되게 되면 먹는 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배려도 없고 다 남이 죽든 살든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평온히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칼 마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제일 타깃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그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이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분업화를 해가지고 더 돈을 노동자들이 더 돈을 벌었는데 100원 벌을 걸 120원 벌었어요. 그랬는데 칼 마크스가 어떻게 이간질을 짓냐? 증오의 철학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이러면서 왜 저 사람이 내가 120원 벌었는데 130원 벌을 것 같은데 부르주아가 더 벌은 것 같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무너졌어야 돼요. 영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최초로 됐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직까지도 영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았으니까 남도 같이 살리자. 이렇게 지금 문제를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하지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 그게 소련으로 갔어요. 소련은 그때 공산주의를 할 만큼 그 산업혁명이 안 일어나고 농업시대였거든요. 근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서 막스 레닌주의로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스탈린까지 가죠. 그 스탈린이 6.25를 만든 거예요. 지금 남북이 한꺼번에 통일될 거였는데 일제에서 벗어나서 통일될 거였는데 스탈린이 끼어들어가지고 망치고 나중에 만주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국 공산당이 쳐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진짜 기가 막혀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만 들었으면 한국은 벌써 통일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서 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너는 이념이 틀리면 너는 너대로 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전혀 달라요. 공산주의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데 그 공산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이념이 틀리면 죽여라 하는 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이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왕족이었는데 그렇게 됐느냐? 감리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저기 정치학 박사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결국 한국에 복음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상태였을 때 망할 거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안 망하는 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론이 왜 그렇게 날 수 있냐면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확실했을 때 그것이 로마에서 나왔을 때 로마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되고 영국이 되고 미국이 되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1등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온 엄마가 있었어요. 두 사람 예수 다 안 믿었어. 딱 나오더니 여기 와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아이 보고 내가 복음을 얘기해 줄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걸 전부 다 해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영접을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저기 강남역까지 얘가 가면서 얘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냐면 문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문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만 바뀌어버린다면 지금 남북한이 복음 통일이 한 번에 돼버려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피도 안 흘리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음을 물어볼 것이고 내가 알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게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때, 그럴 때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대에서부터 5대까지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뭐냐면은 그게 공산주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손자까지 이게 다 빨갱이라 이 말이야. 그걸 다 무력으로 없애려면 피가 많이 흘러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